올해도 차갑게 얼어붙은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대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이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고요. 상장을 강행할 경우 기업이 제대로 흥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과연 올해도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융 경색 속에 무더기 상장 취소, 연기가 발생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1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 한 4조까지 추정을 받았던 이 컬리가 장외시장에서 1조까지 기업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 상장을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올 초 대어로 꼽혔던 네. 네, 컬리가 돌연 상장을 취소해버렸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년부터 계속 좀 관심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통망을 좀 혁신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채널이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시가 4조,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4조 정도로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5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을 만큼 상당히 그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와중에서 마켓컬리도 관련돼서 좀 같이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받는 그 회사의 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1조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상장을 철회하면서 지금 뭐 1조 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질 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 이렇게 상장이 뭐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 기업 가치의 하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있었던 이제 여러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B 같은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현재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투자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철회가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투자 환경이 다시 개선이 되면 다시 재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마켓컬리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새벽 배송 관련돼서는 뭐 향후에 이제 유통 관련된 산업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마트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수익권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장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상장이 좀 지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역대급 대여 중에 하나로 꼽혔던 마켓컬리가 좀 상장을 지연을 하자 좀 IPO 시장 올해도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13개가 철회 공시를 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초 시작부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올해도 좀 경색되는 게 아니냐, 올해도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전망 그리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IPO가 이제 원활하게 되려면 증시가 상당히 활황을 보여야 된다. 돈이 또 많이 흘려야 되고요. 네, 그렇죠. 뭐 네.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뭐 작년 후반서부터 본다라면 증시가 상당히 좀 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를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IPO를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아마 IPO를 철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올 같은 경우 지금 대형 IPO를 하겠다는 게 이제 상반기 기업 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K뱅크와 그다음에 이제 골프존 이제 카운티 정도 이제 두 개 회사 정도가 시장 가치가 1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최근과 같이 이렇게 계속 증시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기업들도 상장을 아마 하반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올 이제 내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LG CNS, SK 뭐 에코프렌트 같이 이렇게 뭐 5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 주식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의 IPO도 아마 올해가 지나가고 아마 내년 쪽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IPO들이 그래도 이제 계속 진행은 됩니다. 물론 큰 기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만 중소형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IPO가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관심 사항을 좀 많이 가지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월 달에 IPO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8개 정도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전부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적인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EMC 같은 경우 뭐 반도체 특수 가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알루미늄 이제 채널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기 EV 같은 경우도 뭐 차량 경량화와 더불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제 캐스켓을 만든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2차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아니면 뭐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센즈랩이나 오브젠 같은 그런 회사도 있으니까요. 아 이런 이제 종목들을 볼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높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청약하시기 이전에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관 청약을 유래에 따라서 아마 개별 종목들은 청약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형 IPO는 부진하지만 중소형 IPO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있는 상황이고 시장 성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